그거 틀어주세요. 네? 지금 거 해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했어요. 스토리에는 원래 댓글 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정한 규칙이야. 그 솔직히 생각해봐. 인스타 스토리에 아무도 답장 안 주는데 내가 답장해서 솔직히 좋잖아. 의미 없이 올린 건데 그럼. 의미가 없어? 야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건 없어 이 세상에. 무슨 소리야 그게? 막 발 찍어 올리고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야. 내 발을 봐라 이렇게 예쁘다. 야 뭐. 야 아니라니까. 야 달을 찍어서 올려도 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야. 봐라 나는 달을 볼 여유가 있다. 니네 공부 존나 열심히 하지? 난 달을 볼 여유가 있다. 이런 걸 다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오늘 거 보셨어요? 니 뭐 올렸냐? 뭐 올렸냐? 이거 만드는 과정. 나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집 가서 몰아서 봐요. 자 렛츠고. For anyone, 누구에게나. 자, trying부터 이렇게 수식합니다. Trying to travel into or out of England this past weekend. 여기까지 괄호 묶으시고요. 자, for 전치사 구로 그냥 쭉 갑니다, 얘들아. 누구에게나 어떤 누구냐면 travel into니까 안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야. 어, 쌤, into 다음에 명사가 없는데요? 얘가 England인 거죠. 영국 안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혹은 out of, 어디로 나오려는 사람, 영국 바깥으로 나오려고 했었던 누군가. This past weekend, 지난 주말에 영국을 들어가든 영국 바깥으로 나오든 어쨌든 그런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it was a nightmare, nightmare였다, 악몽이었다. 왜 그랬을까? 자, the Eurostar rail line, rail line 자체가 철도라는 뜻인데 유로스타는 뭐냐면 그냥 우리도 무궁화호, 무슨 호 이런 거 부르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철도가 어떤 철도냐면 커넥팅의 철도를 꾸며줍니다. 연결하는 철도야. A to B, A를 B로. 자, 런던을 다른 도시들로 연결해주는 철도. On the continent, continent가 이제 대륙이니까 그 나라나 대륙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영국이라는 대륙에서 런던에서 다른 도시로 연결하는 철도가, 자, 여기가 주어가 되고요. was가 이제 동사가 되겠네요. was completely shut down. 완전히 be shut down. 뭐 되어졌다? 닫혔다. 닫혔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roads throughout the country. 도로는 도로인데, 얘들아, throughout the country 하면요. 앞으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냥 한마디로 전국이라고 해석합니다. throughout이 곳곳에라는 뜻이라서 나라 곳곳의 도로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전국 도로들이 라고 하시면 돼요. 전국 도로들이 were also unusable,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이런 단어로 되게 세련되게 바꾸면 얼마나 좋냐. unavailable, 그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시죠. thousands of drivers, 수천 명의 운전자들은요 were forced to leave their cars on the roadside. 여기도 잘 보세요. 수천 명의 운전자들이, 동사 잘 봐, were forced to 부정사야. 직독직해를 하면 to 부정사하도록 강요가 되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뭐라고 설명했냐면 강요가 되어진다라는 말은 좀 많이 꼰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그냥 간편하게 하면 어떻게 해석해? 그렇지, to 부정사 해야 한다. 혹은 뭐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강요니까 에이씨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다 라는 뜻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천 명의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leave, 둬야 했습니다. their cars, 그들의 차를 on the roadside, 길가에다가 버려두고 와야 됐지.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find another way,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 자, find란 동사 원형이 나오는 이유는요, 앞에 뭐가 생냐? To. 그래서 to find와 to leave가 병렬 구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됐어. home, 집으로 가는 다른 방법. due to, 뭐 때문에? the icy conditions, icy가 미끄러우니까요, 그렇죠?
conditions가 도로 상황, 조건 이런 게 되겠네. 자, 미끄러운 도로 상황 때문에 얘네들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even air travel, 심지어 뭐조차도 항공편조차도 was impossible, 불가능했다. 뭐 도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Hundreds of flights, 수백 대의 비행기가 were cancelled, 뭐 되어졌다. 수동태 주의해주세요.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During, 뭐 동안에 the 3-day period, 3일간의 기간 동안에 취소가 됐습니다. 자, comma which, 자 이때 comma which는요 앞문장 전체겠죠. 3일 동안 취소가 됐다라는 요 사실은요. left, 잘 봐라 얘들아. 이때 left를 떠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뭐라고 똑같이 보면 돼? made처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형식이라고 봐주세요. 어? 어, 어. 그렇게 이제 3일 동안 이제 다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made, 만들었습니다. 잘 보세요. 목적어 갑니다. thousands, 수천 명의 사람들을 stranded, 여기가 목적격 보원대요. 야, 이거 보고 솔직히 이제 반갑지 않았니? 우리 내신 들어가기 전전날에 특급에서 stranded란 단어를 했단 말이야. 오도, 가도, 못하게, 묵다, 만들다. 알겠지? strand 자체가 오도 가도 못하게 발을 묶다라는 뜻이야. 그럼 잘 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발을 묶는 거니 아니면 발이 묶이는 거니? 묶이는 거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PP가 들어오는 게 딱 맞다라는 거지. 수천 명의 사람들을 stranded at the airport, 공항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발을 묶이게끔 만들었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Travelers were very upset. Oh my god, 이게 뭐야 이게. 자, 여행자들은요, were very upset.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굉장히 빡쳐했습니다. Most didn't understand. 대부분의 사람들은 didn't understand.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야. How? 어떻게? Just 5 cm of snow. 여기가 주어겠네요. 아니, 겨우 5cm 눈이 could close down, 폐쇄를 시킬 수가 있는지. The entire country, 이 전국을 다. 요거 단어를 요렇게 썼지. Disrupt가 disrupt, 중단시키다, 다. 중단시킬 수가 있는지를 정말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여기네요, 얘들아. 원인은 이거죠. 이 글을 쓴 이유는 요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In the wake of the winter storm, in the wake of, 얘들아, after처럼 해석을 해볼게요. 뭐뭐가 있고 나서. 그래서 winter storm이 있고 나서 officials, 정부 부처 관계자들, 공무원들은요, have announced, 발표했습니다. Plans, 계획을 발표했지요. 계획 다음에 to 나면 이렇게 수식할 거야. To improve emergency transportation policies, 여기까지 괄호 묶으세요. 개선하는 계획이거든요. 뭘 개선하냐면 emergency, 긴급 교통 뭐 정책, 혹은 뭐 비상 교통 정책을 개선시키는 계획을 발표를 했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prevent 막기 위해서. 자, prevent 나오면 뒤에 어떻게 생긴 거 예상 가능해? A from 동명사. 자, 그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괜찮나요? 자, 할 거 별로 없고 대신에 그냥 어법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 가죠.